아, 지금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기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긴장감을 좀 보여주는 네네.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 그걸 또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본인의 어떤 게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임오버가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6강 1경기 때 크리스 선수를 잡고 지금 8강에 올라왔고요. 이에마스 네. 선수 아 네. 선수 기억납니다. 네, 소울 네. 네, 소울 신일 선수죠. 네, 사실 이 소울 신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기억이 나는 게 중간에 저희가 이벤트를 할 때 박수를 많이 쳐서 제가 그냥 공짜로 선물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게임도 잘하고 인성도 좋다. 네네. 아,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일단 네. 울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 우리 또 교통비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많이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차피 서울 길들들끼리 오늘 또 한잔 할 거기 때문에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서울 네. 한잔하고 아, 뭐 네. 가정이 없으신 분들은 내일 갈 수 있죠. 있어도 내일 갈걸요? 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적당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8강. 아,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4강 욕심 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신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전부 다 잡아내는 네네. 어떤 그 필드 자체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체버려 선수 입장에서는 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마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16강 네. 경기를 봤을 때 황철수 선수는 약간 뭐랄까 좀 수비 지향적인 그리고 이용 선수는 네. 공격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서 네. 과연 이제 창과방패가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일 것이냐 기대가 그렇죠.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냥, 네. 자, 선수들 네. 긴장이 많이 돼 있는 가운데 아, 바로 들어가네요. 네. 아, 예, 리언제로가 일단은 열려는 있는데 네. 아, 바로 가져오죠. 아, 오, 슛을 좀 빠르게 거졌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자, 8장의 캐릭터를 먼저 8명의 캐릭터를 선택하는데 지금은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좀 지나고 네, 이 조합이 굉장히 지금 재미있어요. 지금 어쨌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카드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 구성 선수 캐릭터 구성 자체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볼 수 없는 상태 우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경기가 선택이 다 되고 나면 캐릭터 선택이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일본 팀 인기 없네요. 코로나 뭐 베니마도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일단은 경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박성 크리스가 있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게니치를 사용했을 때 이제 뒷라인은 어떻게 공략을 좀 시킬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셸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상대방의 이 성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성별을 지금 잘 맞춰서 나온 듯한 느낌이고요. 네. 자, 네, 일단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8강 역시 이제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한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경기가 지금 초반에는 뭐 일단 각각의 턴에서 네. 전적으로 좀 주고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역해가 없기 때문에 카운터가 터지거나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자, 컨트롤을 계속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성 크리스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상대방의 분노깎이를 잘 해주느냐 그런 모습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걸려있는 상황이니까 경기를 때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사실 때린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바디가 있는 상태여서 간단한 말이 네. 자, 지금 아직까지 어쨌든 마무리가 맞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마무리는 되진 않았습니다. 뒷열이 지금 아직까지는 튼튼하죠. 네. 게니치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니치의 힘살기를 계속해서 이제 아낀다라는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어서그랬어요. 그리고 필살기 타이밍에 사실 필살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필살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야시로가 누워 있죠. 아, 이득 많이 봤습니다. 많이 누웠어요. 네. 누워 있는데 찜질방인데요. 네. 지금 많이 피곤합니다. 네. 야, 역시 네. 소울 신일 지금 16강 경기 때 보여줬던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8강 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시로가 죽고 나서 각성 야시로로 지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뒷열, 각성 야시로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뒷열의 데미지를 거의 주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중단 계기로 흘러가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다시 진영을 지금 일단 설정을 다시 했고요. 네.
그리고 코스미의 등장. 네. 이제 상대방이 역시나 분노 컨트롤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어쨌든 마리를 좀 빨리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마리의 위치를 계속 봐가지고 다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가운데로 옮겨가. 맞아요. 일렬 공격으로 들어갔을 때 쉘미에게 데미지가 들어가게끔 컨트롤을 해줬기 때문에. 아, 지금 개니치도 없는 상황에서 뒷열 같이 공격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앤디가 다른 공격력을 통해서 뒷열까지 같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대체 마가 뒷그림을 네. 바라보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좀 전에도 크리티컬 치명타 그렇죠, 회피가 있었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뒷열 빨리 최대한 좀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분노, 컨트롤. 네, 뒷열 잡아주고. 오, 이것도 잘하면. 네. 컨트롤 되겠는데요? 대체 모아가 16강 경기도 보냈습니다만 중후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어요. 어쨌든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리얼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마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아까 전에 베니마루도 있었던 걸로 출근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치모야 선수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바디가 네. 걸려있으니까 하고요. 네, 바디가 걸려있으니까 끌어갖고 왔죠. 자, 들어가고. 아, 좋아요. 네. 페이가 초반 컨트롤 자체가 워낙 솔루션의 선수가 좀 좋아서 맞습니다.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주함이 없어요. 네,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아직까지도 마리가 살아있다라는 거. 네. 각성 크리스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렇죠.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무조건 네. 가운데 라인을 어떻게든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리얼 제로가 그렇게 쉽게 당하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눕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하지 않습니다. 워낙 탱커로서의 역할이 네. 출중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역시나 베니마로 나오고요. 네. 그래도 지금 가드 걸려있는 상황에서 일단 버텨는 줄 것 같기는 한데 네. 여기서 이제 분노 조절. 방어 분노 조절. 사실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거의. 대체보다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뒤쪽 라인에. 네. 이거. 아, 리얼제로 버팁니다, 버팁니다. 버팁니다. 한 번 더 버티면 또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버텨요, 지금. 자, 바디가 걸려있기 때문에. 무서운 점이긴 하죠. 네, 많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네. 이쪽, 오른쪽으로 지금 펼쳐놨기 때문에 리얼제로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이렇게 상대하기 쉽지 않고요. 맞습니다. 자, 이거. 뒤에 리얼제로 세력이 좀 많이 달아있고 뒷열을 MD까지 생각해봤을 때 자, MD까지 생각해봤을 때 많이 끝까지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도 버팁니다, 버팁니다. 안 네. 데미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고요. 몰라요. 야, 이거 진짜 모릅니다, 이거 진짜 모릅니다. 네, 몰라요. 자, 마무리! 야,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었던 상황에서. 와, 손은 사실 엔디 때문에 엔디 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리가 살아남으면서 네네. 아, 경기를 이렇게 끌고 와. 와, 근데 사실 소울 신일 선수가 정말 거의 뭐 10원어치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어, 저 정도 5원. 5원. 본인도 지금 이겨놓고도 네, 지금 객석에서도 객석에서 계속 탄성이 나오면서 야, 이거 모른다 왜냐면 뒷열의 네. 체력이 별로 없는데 MD가 필살기가 찼다, 분노고탑 찼다, 뒷열 마무리 각이 대충 보인다? 이것도 얘가 달라졌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네.